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셰프의 킥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직접 보고 배운 불고기 배육수 비빔국수와 불고기 덮밥 이렇게 요리를 해봤습니다. 불고기는 2시간 전에 양념을 해갖고 마리네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볶은 거고요. 오이는 돌려깎기에서 껍질 부분만 채를 썰어서 후라이팬, 마른 팬에 볶아서 준비를 했고요. 식감을 위해서 면은 2분 동안 삶아서 찬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 밑에 안에 옆에 있는 요 육수가 직접 생배만 갈아서 만든 배육수입니다. 식초를 살짝 가미를 해서 단맛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얼음을 넣어갖고 시원하게 셔벗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먹는 국수죠. 요거는 그 만들어 놓은 불고기를 그냥 밥에 덮어서 밥덮밥, 불고기덮밥. 자, 요 소스는 불고기 양념을 했던 남았던 소스에 간장과 참기름, 그 다음에 카놀라유를 섞어갖고 대파랑 깨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양념 소스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아이는 무생채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소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세 큰술만 우선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건 좀 생소하실 거야.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를 해서 먹어봤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달아서 그래서 그 단맛을 좀 잡았어요. 아이고, 과연 어떤 맛일까? 오늘은 맛이 제대로 나왔을까? 오늘 레시피는 진짜 신중하게 제가 잡아서 한 거거든요. 오늘 레시피는 이렇게 해야 될 거겠구나. 이렇게 해야 너가 일로 가고. 오케이,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먹는, 시원하게 먹는 불고기 국수. 아, 와, 미쳤다. 나 미쳤나봐. 와, 미쳤나봐. 피파 개론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소스 하나 더 넣자. 와, 고기랑 같이. 우리 부부시계가 되게 고마워. 덮밥도. 와, 여러분, 오늘 레시피대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레시피대로 꼭 해드세요. 와, 별미다. 우리 부부시계가 3개 2개 하나 고마워. 아, 기가 막히네. 저번에 그게 달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식초도 안 썼었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다. 이 녀석! 에? 우리 부시계가 100개발 풍선 지원 삼촌 맛있게 먹으라고 학용품 안 사고 또 별풍선 샀어? 고마워, 형 맛있게 먹을게. 깜뜨리 어서 와. 진짜 맛있다. 면이 막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 진짜 우리 추천 요정님 감사합니다. 불고기 양념 소스요.
이 양념에 들어간 양념 소스를 남겨놨다가 여기 소스에 넣어서 먹는 거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불고기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배도 갈아놓고 양파도 갈아놓고 대파 마늘도 갈아놓고 손은 정말 많이 가지만 와 요 무생채도 한번 말아서 먹어볼까? 요런 스타일로 살짝 이렇게 비벼서 매콤하게 이게 이렇게 과일이 들어간 요리는 여러분 조금만 요리 방법이 틀려도 맛이 장난스럽게 나오거든요. 내가 첫 번째 했을 때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배에 향이 나도 안 되고 단맛이 강해도 안 돼. 근데 이 고기에 들어간 재료는 물엿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매실 액기스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배까지 들어갔어요. 내가 요리가 많이 늘었네. 아, 한번 실패하면 바로 잡아버리네. 아우 시원해. 근데 솔직히 고기가 너무 맛있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밥에 먹는 게 최고야. 진짜 맛있게 됐어 고기가. 야. 내가 평상시에 했던 불고기보다 훨씬 맛있게 됐어. 확실히 역시 양념을 미리 손수해갖고 재워놔야 돼. 그리고 소고기는 배가 들어가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네. 치킨 먹방이요? 저번주에 했는데? 그리고 이 무생채와의 콜라보, 와 이게 활용정점입니다 여러분. 아 마지막 입이 아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입도 안 드리고 나만 처묵처묵했네.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들 아 크게 한 입 하시. 아 크게 한 입해. 아 해. 아우.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간식은 끝났고 이제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꺄아님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안 달어. 무생채를 또 야 고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확실히 이 풍미가 남다르네. 아, 한 입 하시고. 아. 왜 화를 내는 거지? 아, 근데 제가 오늘 좀 많이 먹었거든요. 또 찜질방 가고
계란까지 먹어갖고 양을 좀 적게 잡은 거예요. 면 양은. 그리고 이 정도면 원래 1인분 이상 나오는 거예요. 원래 면 이 정도면. 오늘 점심에 짬뽕에다가 삼선 짬뽕에다 밥 말아 먹고 찜질방 가갖고 계란 6개에 핫도그 2개 먹어. 식혜 한 통에다가. 아니 안 먹을라 그랬는데 계란 4개를 먹은 게 화근이었어. 탁구 한 게임 치고 바로 사우나를 갔는데 약간 허기가 지더라고. 그래갖고 계란 4개만 딱 먹자. 응? 계란 4개만 딱 먹자 했는데 계란 6개를 6개에다가 식혜를 먹었는데 식혜가 절반이 또 남은 거야. 그럼 어떡해. 계란을 더 먹긴 싫고. 어? 그래갖고 저기 핫도그 핫도그가 작잖아요. 하나 먹은 게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2개 먹었어요. 어 배부르다. 식혜에 있는 알갱이가 쌀이야 쌀. 식혜가 밥으로 만든 거예요. 쌀밥으로. 네 1122님 어서오세요. 아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여름에 특식으로 딱 좋네.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둘 다 고기니까 어우 헤비하다. 자 오늘의 음료는 여러분 써니텐 부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파클링 써니텐 체리에이드입니다. 아, 그리고 또 고기 먹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음료 또 꿀맛이지. 야싸! 아유, 스파클링 싸! 써니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